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척산화단길 444번지 여기는 동화사입니다. 동화사는 천년 고찰로 아주 오래된 절이고 또 이렇게 지금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등을 달아놓았더니 더 멋진 풍경이 되었거든요. 동화사 바로 옆에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풍경이 너무너무 예쁜 절이에요. 자, 동화사 대웅전 옆에 이렇게 멋진 풍경의 냇가가 있어요.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척산화당로 444번지 여기는 동화사입니다. 동화사는 지금 이렇게 연등을 놓고 연등을 켜놓고 석가탄신일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이렇게 물이 보이죠? 냇가가 예쁜 냇가가 있고 저기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위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정말 너무너무 예쁜 절이에요.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동화사의 저녁이 오면 동화사의 저녁은 이렇게 다른 공기예요. 낮과 밤은 원래 공기가 다르지만 분위기도 훨씬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고 또 이렇게 석가탄신일을 준비하느라고 연등이 곳곳에 켜져 있다 보니까 더 화려하네요. 이렇게 동화사에는 뒤에도 냇가가 흐르고 앞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물들이 있어요. 조그만 미니 정원을 만들어놨는데 어머 여기 물고기 있네. 물고기가 뭐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네요. 물고기들이 아주 많이 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놀고 있네요. 물고기가 너무너무 잘 보여가지고 신기해요. 정말 여기는 아름답고 예쁜 절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동화사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남이면 여기는 동화사입니다. 동화사 앞마당에는 이렇게 예쁜 꽃밭이 있어요. 예쁜 정원에 이렇게 바위에도 꽃을 그려서 사람들이 바위를 보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꽃을 그려봤습니다. 실제로 여기 꽃들이 이렇게 예쁜 꽃들이 나란히 나란히 서 있고요. 또 제가 전에 했던 귀화 그림들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항아리에도 꽃이 피었습니다. 다육이와 예쁜 꽃들이 어우러진 동화사 앞마당에 이렇게 나무 울타리에도 제가 하나씩 하나씩 꽃이 피게 만들었어요. 자, 동화사에 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여기는 바로 동화사입니다. 동화사에 있는 조그만 정원 앞에서 이렇게 마주한 돌입니다. 돌이라고 하기엔 크고 바위라고 하기엔 작은데 여기다 어떤 글을 쓸까 망설이다가 이 글을 찾아보았어요. 마음은 밭이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예쁜 마음을 길러서 예쁜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밭이다.